불기 2566년 4월 9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를 기리기 위해서 오늘 점등식에 참석하여 주신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 법말사 대덕스님 그리고 태고종 전북 종무원장 진성큰스님과 영산작법을 시연해 주신 대덕스님 그리고 천태종 용화종 보문정 대덕스님 그리고 신남신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금산사에서 나오면서 보니까 날씨가 화창하여 그동안 미뤄왔던 벚꽃이 활짝 피고 또 온갖 꽃들과 나무가 다 꽃과 잎을 피면서 이 세상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심을 찬탄하고 환희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흐뭇하였습니다. 오늘 봉축 기원탑 점등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옷 생명에게 희망의 불을 밝히는 거룩한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전쟁의 참혹한 참화와 가뭄, 산불 등으로 고통받는 듯 옷 생명의 생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국민들의 고통 또는 일부 탐욕과 집단 이기주의로 인하여 인류 공동체의 청정함을 훼손함으로써 비롯된 것임을 마음속 깊이 성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귀하고 거룩한 생명입니다. 옷 생명의 청정한 마음과 몸으로 다시 희망에 꽃피는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이 세상은 나와 무관한 세계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인 인드라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중중무진의 세계입니다.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내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이웃을 평화롭게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 이웃은 더불어 사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인종과 종교, 국경과 신분을 초월하여 지구촌 모든 인류가 합하여 서로의 용기를 북돋아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아가 온 세상이 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원히 평화롭고 행복한 지혜와 자비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발원하며 정진해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밝히는 기원탑이 지구촌 곳곳에서 고통받는 무생명의 희망이 꽃피는 일상을 영이야기한 밝은 등불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두 손 모아 일심으로 기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사부대중 아울러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불기 1566년 4월 9일 전라북도 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장 일원합장 감사합니다.